약간 울릴 거예요, 그 애들아. 어, 많이 울리네. 좋은데. 동굴에서 하는 것 같아. 뭐, 시작하면 될까요? 야! 근데, 아, 왜? 와, 선생님, 오늘 찌개와 국사님을 모신다고 해서 그런지 14분 정도 늦으셨던 것 같은데.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각 얘기는 너무 지겹나? 너무 지겹다, 그 얘기. 아, 그러면 이 동굴 속에서 녹음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아무리 임시긴 하지만. 야, 이게 무슨 네. 전쟁 나가지고, 그 왜. 피난 그 와서 방송하는 피난 뭐 망명지에서의 뭐 방송 예.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네. 굉장히 울리네요. 정말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역시 딴질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오늘 첫 게스트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저희 방송 제목 응모해 주셨는데 1위를 하셨던 네. 찌개와 국사님. 네, 찌개와 국사님. 근데 찌개와 국사님 이 닉네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 와이프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네. 김치국이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 어. 그러니까 이해해요. 김치찌개다. 네. 아, 이건 국 아니냐? 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닉네임을 아, 그게 닉네임의 유래군요. 아, 뭐 나름 절충한 거네요. 찌개와 네. 국의 사이다 이것은.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국을 끓였는데. 예. 그렇죠. 찌개가 될 수도 있고. 저때 이강 작가님이 왜 그렇게 짐작을 하셨었잖아요. 뭔가 찌개라고 하기엔 너무 흥건하고 네. 국이라고 하기엔 또 좀 부족한 네. 좀 그래서 그런 상태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아니 와이프의 반발심에 의해서 야, 그게 얼마나 야, 화가 나셨으면 그걸 닉네임으로 지으셨겠어요. 벌써 이제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아 그리고 근데 정말 그, 네. 이 명식을 짠하고 이렇게 그 화면으로 공개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이 두 아, 네. 우리 찌개 국사님과 그 부인분의 명식은 한마디로 네. 아무리 명리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악 하고 놀랄 만큼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이거 뭐 저희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게 색깔이 오 똑같이 그냥 딱 데칼코마니처럼 접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몰라요. 네. 이런 것도 연분인가 봐요. 아 근데 혹시 그 결혼하실 때 궁합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 어머니가 봤다고 하는데 네. 그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실망이 크고. 방송 안 들으시나요, 그 아내분은? 들을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군요. 그냥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이제 제목 공부를 해서 1등 중년의 반항이야 이게. 1등이 되신 분을 이제 처음으로 모시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접선을 했어요. 고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다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방송 하려면 뭐가 하나 있어야 되죠 질문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화로 결국 만들어낸 게 아 그러면 일주일 개강이 있는데 그건 무슨 의미인가 뭐 요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찌개 국사님은 네. 아 정말 그 60개의 갑자 중에서 유식가정에서 네 개밖에 없는 네. 일주 개강에 아. 무술 아, 귀한 거군요. 특이한.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이 신설에서 네. 가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 융합 에너지가 탑재된 그게 이제 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말로 이제 연쇄 살인범이 될 가능성. 가지고 있는. 아 그렇군요. 앞에 계시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의 비유. 아, 네. 아 비유입니다. 실제로 유영철이나 예. 강 무슨 순? 강호순. 강호순도 사실 개강이 있어요. 예. 연쇄살인 분들한테.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뭐 개강은 다 연쇄살인을 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쇄살인을 한다는 건 일반 살인범하고 다르죠. 연쇄살인의 그 수사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예, 같은 방법으로 네. 3명 이상을 탈할 때 이때부터 연쇄살인이 승립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같은 철통 같은 경찰력의 나라에서 이 좁은 나라에서 네. 사실 연쇄살인도 미국 같이 뭐 엄청 넓고 그러니까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고 예.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그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인데 한국은 온갖 데가 CCTV가 달려 있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다가 게다가 뭐 거의 섬나라 아닙니까 북한까지. 그렇죠. 야, 토킬 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잡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범죄를 한번 저지르면요, 네. 자기가 겁이 나서 숨거나 아니면은 검거당합니다. 근데 같은 방식으로 연속으로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치안 체계를 농락할 만한 굉장히 총명한 그 두뇌가 있어요. 총명한 그 이성적 분석력과 그다음에 엄청난 담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배짱도 있고 배짱 머리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만큼 개강은 내가 아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의 그런 그 핵융합의 그 에너지를 탑재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통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 최경국 사회님은 토의 기운이 굉장히 가득한 신강이거든요. 신강한데 네. 개강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뭐 연쇄살인범이다 이런 그렇죠. 자꾸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가지 말라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하나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반복한단 말이야. 아니 이제 딱 이미지가 찌개와 국사의 이꼴 네. 연쇄살인 이렇게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세상의 룰보다는 내가 세상의 룰을 정하겠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세상의 룰로 잣대를 들이대면 족가고 있네. 건방진 거네요. 그러니까 건방지다라는 말은 또 이 앞에서는 이 비슷이 있습니다. 건방지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실제 내용이 없었고 힘이 없는데 괜히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허세, 허세. 그런 건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이렇게 건방지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건방지다라는 말하고 좀 안 맞는 게. 자기는 그렇게 진짜 정말 정말 그런 그러니까 금방진 게 아니야. 걸리면 되니까. 웃으시는데요, 뭔가. 그게 이제 이 괴강. 그래서 괴강은 총명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성적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어릴 때는 좋으셨던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 안 해. 성적이 왜 좋냐? 성적을 좋게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사고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게 바카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서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건 표준 전과 아니면 동화 전과였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만 파악하면 되니까 바카스를 들고 교무실로 찾아가서 예. 뭐, 표준전과인가 동아전과인가 그것만 알아보면 그해 시험은 다 점수가 90점 이상은 나오게. 이런 게 괴강이군요. 이런 게 괴강이군요. 예. 대학교 때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바카스를 딱 드리고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녹음기를 킵니다. 녹음한 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A+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려서. 예. 일단 바카스를 이제 갖다 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인증한 뒤 수업 시간에 맨 앞에서 방긋 웃으면서 녹음기를 탁. 근데 사실 있잖아,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앞에서 이렇게 녹음기를 켜잖아. 다시 한번 보게 돼. 그렇죠. 얼마나 몇 번 반복해서 들으려고. 사실은 그냥 잘 보려고 한 건데. 절대 듣지 않습니다. 바로 가서 듣지 않을대요. 아,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딴지가 망친 내 인생. 딴지가 뭐 인생을 망쳤다고요? 제가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이 변호사 업계를 다 평정하겠다. 변호사 업계를요? 다 평정하겠다는. 뭘 평정해 뭐? 뭘로 평정하죠? 뭐 사법시험인가요? 사법시험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낙곰수가 딱 시작한 거예요. 그거 듣다가 이제 시험을 망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거 망치고 이제 아 그래 다시 공부하자 딱 했는데 걸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걸신도 들으세요? 네. 아 그거 듣다가 이제 또 망치고 걸신 시즌2가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접으신 거세요? 예,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도 없어졌고 딴지는 잘못했네요. 잘 나가는 아버님 사업이나 이어받아 그냥 사업이나 번창시킬까. 예. 되게 동감이 갑니다. 저도 딴지 때 인생을 망쳐서 강 선생님도 그렇고 저기 승희 PD도 그렇고 작가님은 곧 망치실 거고 네. 그래서 난 빠져나가잖아 이제. 네. 다 비슷하네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요. 예. 네. 선생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걸신이라 불러다오로 시작해서 나중에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시는 분의 인생을 막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과하시죠. 아니 아닙니다. 저희 걸신 때문에 이제 살도 찌고. 네. 근데 이렇게 소화는 잘 안 되신다고. 예. 그래서 언제 때부터 그러셨어요? 거의 어렸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오행과 이렇게 그 이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토가 이제 신체의 장부 장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비위,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게는 이제 그 자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됐습니다. 소화기. 네. 소화기 같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토가 너무 토가 굉장히 고립되거나 위협받거나 네. 또 이 찌개 국사님처럼 토가 너무 과다할 때는 이제 이 소화기 계통에 아무래도 많은 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많아도 문제군요. 네, 많아도 문제죠. 네. 넘치는 것도 문제고, 네. 너무 모자라는 것도 이제 문제고. 그런데 또 이를 보면 연주의 경신 식신이 아주 강력하게 이 마치 이렇게 쇠기둥처럼 굳건하게 있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예. 소화는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걸신에서 들었던 것 중에 그 분당의 이제 평양면호, 예. 그 다음에 유타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진우동, 예. 이걸 세 군데를 한 끼에 담은. 그 저도 쉽지 않은 경지인데. 그거 와이프랑 같이 가서 예. 냉면을 먹고 예. 유타로 라면을 먹고 예. 진우동에서 가마우동을 딱 먹고 면식을 세 번. 와. 예. 약간 저 정상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나는 뭐. 굉장히 흐뭇하죠. 아, 이런 걸 보고 흐뭇하십니까? 예, 그 한 끼 3면식 정도는 해줘야 예. 예, 이제 진정한 이제 맛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치열한 삶을 산다. 그냥 한 끼 한 끼씩 먹으면서 막 먹는 것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가소로워. 네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냥 미련하게 과식하는 것 같은데. 그냥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네. 그 부인하고 같이 다니셨던데 부인도 같이 그 세 개를 다 드셨어요? 와이프는 이제 냉면 먹고 이혼할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만두. 네. 와이프는 만두 먹고 아 사이드를 그냥 네. 드시고 그 네. 유타로 냉면 먹고 유타로에서 라면 먹고 그게 만두도 교자 가셨는데 예, 교자는 제가 따로 혼자 갔을 때 이제 면추가 라면 두 개 그다음에 교자까지 이렇게 먹거든요. 아 이게 대식가시구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정상인이라도 그 정도 드시면 속이 달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소화제를 꼭 들고 다니고 야. 먹는 건 참 좋아하는데 네. 이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식신이라는 게 있으면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일단 의식주가 안정적이고 그것도 연주의 식신이 있으니까 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또는 뭐 굉장히 유능한 할아버지나 또 이렇게 그 뛰어난 부모님을 두셔가지고 의식주에 대한 그것도 식신에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철주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딱 기둥이. 예. 네. 그런데 또 이 식신은 저 또 토의 기운으로부터 생조를 받고 있으니까 부추김을 받고 있으니까 더 기고만장한 힘이죠. 그래서 이걸 유추해서 얘기하자면
어찌 보면 이 자리 자체가 그렇듯이 부모나 조상의 힘으로 좀 의식주에 있어서의 안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왔다. 근데 이것만 딱 있다고 해서 그렇게 보기 힘든데요. 네. 네. 그 바로 옆에 절묘하게 정제 개수가 식신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고 식상생제라고 해요. 식신만 있으면 왜 마음은 여유로운데 실질적으로 좀 빈곤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돈 없어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성까지 딱 붙어서 식상생제가 돼버리면 이제 이 식신의 이 의식주의 기운이 재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래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재물도 만만찮게 모이는 힘. 금수저네요, 그냥. 그렇죠. 아니,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나 그 우리 분들의 힘으로 굉장히 의식주의 안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의식주의 안정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도 사실상 재물을 이렇게 그 더 위에 축적할 수 있는 힘, 재물이 끊이지 않는 힘인데 또 실제로 대운을 보면. 35세, 45세, 55세 대운이 해대운, 자대운, 축대운, 재성 기운이 가진 기운으로 쭉 30년이 흘러요. 그래서 아마 이 고시 안 된 게 다행이에요. 고시가 되기는 좀 힘든 것이 그때는 나 꼼수 때문이 아니고 고신 때문이 아니고 네, 나 때문이 아니고 그때가 이제 술대운, 그다음에 정인, 정화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상에는 앉아 있는 대운이야. 근데 결과는 없는 대운이지 이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화정인은 이른바 희신인 식신을 공격하는 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0년이 기구신 대운이라서 그러니까 30에서 그러니까 한 39세 사이 이때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혹은 의도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일치한 적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인은 공부인데 공부나 통찰력 이런 것인데 이게 자신의 오히려 중요한 기반인 식신을 공격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본인의 꿈과는 달리 이 대목에서 이것을 성취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기에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기운은 그럼 뭐 이런 귀신 기구신 되어놓을 때는 뭐 죽어야 되는 겨 아무것도 안 되는 겨 그러게요. 자유의지가 더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관인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화관성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고시는 관성의 의미므로. 근데 이분의 명식에는 관성이 없잖아요. 나무가 없죠. 그런데 이 화의 기운은 부인에게조차도 하나도 없어요. 주변의 특수 관계인에서 좀 빌려올라 그래도. 없고 그다음에 아버지 유일하게 어머니에게만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근데 아버지도 화의 기운이 거의 미약을 해서 근데 아버지의 연세로 볼 때 고시 공부를 아마 하시게 된 것도 부모님들이 은근히 이쪽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야, 먹는 건 내가 먹여줄 테니까 너 공부해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예, 맞습니다. 왜냐면 되게 좋다. 왜냐면 이 두 분은 자신들이 못 가진 거야 그게. 그런데 이걸 강렬히 아들한테서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본인은 사실 그걸 할 생각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한때 광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광고회사에도 입사했었고. 본인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쪽은 뭐 이런 관과 관련된 이런 시험 공부나 이런 것은 사실은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생각할 분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좀 강렬히 원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죽은 사람 손도 들어준다는데 대부분 좋은 거잖아요. 뭐 부모가 뭐 자식한테 뭐 나쁜 걸 뭐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식주도 다 책임져 준다는데 그런데 이제
또 딱 핑계 좋게 나 꼼수도 시작했고 마침 마침 이때다. 이 사실 아까 식신에서 식상생제 식신에서 재성으로 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흘러서 좀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시험을 보려면 다시 재성이 관성으로 흘러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 흐를 수가 없게 뿅 하고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미토 술토 미토 지장 간의 정화가 굉장히 그 암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미약해서 어떤 이 삶을 그 질서를 뒤집을 만큼의 힘은 아니다. 그래서 좀 이 끌어다슬 좀 특히 어머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기 영국선에 예. 공부할 때 절에서 가시고 예, 공을 굉장히 많이 사주도 보시고 근데 그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됐다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어차피 안 됐을 거다 공을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너무 먼 기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관까지 들고 갔으면은 관까지 손에 쥐었으면 저희 국사님이 바람 났다 분명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변호사 대도 쳐봅시다. 네. 그럼 드디어 이제 관성을 스스로 힘으로 손에 쥐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본래도 식상생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마른 게 아닌데 네. 또 재물이 들어오겠죠. 네. 이게 중복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남자에게 재물은 재물 재성은 재물이자 곧 여자거든. 여자에게는 관성이 남자이면서 예. 명예입니다. 아 명령에서 그렇게 보는. 예. 예. 그래서 각각의 그 이성에 대한 관점이 남자 여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돈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좋아도 키 작은 애들은 요새 싫어하잖아요.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아니 그게 크고 작은 거라면 몰라도 뭐 키가 크고 작은 거 가지고 그러게요. 코코 키가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왜 그 아 쟤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 까트리시만 해도 아니야. 나 대학교 때부터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과에 예. 뭐 여자 후배나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없대. 내가 너무 괜찮은 애가 있어. 네. 쟤 어떠냐 그러면 어머 똑똑하고 좋은데 쟤 싫어요 그래. 왜 그러면 쟤 알고 보니까 쟤 집도 잘 산대던데. 아무 집에 잘 살까는 말하고 키가 작아서 싫어요. 나는 그래서 아 얘가 그냥 싫은데 괜히 핑계를 그이 되나 보다 생각했어. 근데 쭉 살아보니까 네. 너무 민감해 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여자들이 난 아무 상관없던데 좀 한국에서는 특히 더 그런 경향은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 여자들이 남자 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키하고 그 실제로요 그 뭐지 그 커플 맺어주는 그런 아 네네 그런 거 있잖아. 아, 이런 거 결혼 정보 사이트 아 결혼 가연 뭐 이런 가연 이런데 그런데 남자는 남자 키가 굉장히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 점수가 있죠. 점수가 몇 센치 뭐 180 이상. 근데 나는 그걸 솔직히 지나서 20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왜 키를 따지는지. 남자들은 키를 안 따지거든 사실. 그렇잖아. 다른 걸 따지. 다른 걸 따지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나는 이 명령을 공부해서 드디어 그리 이해하게 됐어. 왜 여자들이 남자의 키를 중시하는 거야. 그렇지. 거리에 딱 나갔을 때 자기 옆에 선 남자는 또 다른 자기의 명예인 거야. 얘가 뭐 하는 놈인지 아니 뭐 놈인지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알 게 뭐야. 얘가 속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뭐 개새끼인지 알 지나가면 모르잖아. 근데 키가 훤칠하게 크면 오늘 지나가 다음에 그래도 호대가 멀쩡하니까 호대는 멀쩡하니까 한번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얘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부럽지. 같이 다닐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만날 때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눈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로 보여요. 왜 다 전혀 키가 그러게요. 뭐 사람마다 그러니까 키가... 자기가 멸수를 먹는 거야. 아 그거예요? 아니 뭐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예전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80cm 이하는 루저라고 해서. 아, 맞아. 맞아. 여자들. 아, 근데 그게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때 진짜 제가 루저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도 루저인데, 그 남자들이 그만큼 거기에서 민감했다는 반증이죠. 네, 맞아요. 아, 그 유명한 여자가, 그 여자가 이렇게 사건 하나 있잖아요. 예. 여기 다 루저만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우리 제후 사회로 돌아가면 네. 여자에게는 관성이 남자이면서 명예라면 네. 남자에게서는 재성이 여자이면서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명식에서는 재물과 여자는 사실은 같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거죠. 결국 남자가 여러 여자를 막 이거 건드릴 수 있는 건 돈이 많기 때문이야. 돈 없는 놈이. 여러 여자를 걸릴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이런 대운의 흐름에서 관도 손에 쥐고 식신부터 재성 간성을 하면 이게 뭐가 되면 잉녀가 되겠죠. 그럼 이 잉녀의 재산은 여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칼코마니 부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넌 죽었다 이 새끼야 이제. 그래서 좋은 본인에게 용신에 해당하는 좋은 이 해수 자수의 재성 기운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딴지와 걸신이 망하게 이제. 만든 게 아니라 그죠? 굉장히 그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지. 자칫 카사노바가 탄생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회사에서 관상을 보셨습니다. 신입사원들 이제 관상을 보고.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이랑 밥을 먹는데 네가 시험에 되면 너 바람핀다. 아버님 관상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 그렇죠. 예.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예. 아이, 그, 저희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예. 아버지가 그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 원래는 자기가 취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태어나니까 바로 취직이 됐답니다. 예. 그리고 왠지 아세요? 예. 아버지의 용신이 토거든. 아들이 탄생하면서 그 기운이 아버지를 확 그 상승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인생에서 이 대운상에서 제일 큰 세 번의 변곡점이 있다 그럽니다. 명리학에서. 네. 하나가 태어날 때고 내가 태어날 때 새로운 이제 명기 탄생하는 거니까. 두 번째가 결혼했을 때, 세 번째가 자식이 태어났을 때. 실제로 보면 어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어떤 한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가족의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복덩이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장사를 하실 때 제가 사업장에 가면 차가 더 들어오고. 어머나. 근데 와이프랑 같이 들어가면 더 들어오고. 원래 와이프도 토가 많으니까. 두 분 다 거의 흙이에요. 보면. 그렇다고 또는 처 잘 얻었다 막 이러면서 자기 매출 올린다고. 아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기운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내 둘째 아들을 탁 낳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아 첫째 아들 아니었나요? 아니 첫째는 딸인데. 내가 아들을 선호한 거하고 저는 사실 아들을 따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 자체가 없으시군요. 늘 말씀하시지 마.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 첫째는 딸은 우리 집에는 딸이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 동기가 남자밖에 없고 우리 위에도 아버님들도 팔남사녀고 팔남사녀 사촌들도 전부 아들들만 쭉 깔려 있어가지고 뭐 어디 집에서 아들 낳아도 아무도 들어와 보지도 않아. 아이 또 아들이야. 또 아들이야. 뭐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딸 하나를 못 놓은 것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 놈들 다 소용없고 딸이 한 명 있어야 말년에는 이 재미. 근데 내가 두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막상 아들 낳는데 그 병원 복도에서요. 병원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잖아. 초대를 났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 그 순간 나는 그 복도에서 내 자신을 놀랬죠. 우리 내 속에 남아서로 사상이 있었다. 그러게 내가 자식을 놓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데. 좋을 리가 없는데.
첫애를 낳았을 때는 그냥 덤덤했는데 첫째도 아니고 두 번째를 낳는데 그것도 아들을 낳았다고 왠지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그 눈치를 제 본가에 그 부산에 어머님이 딱 하시더라고요. 그 복도 이제 좀 늦게 올라오셨어요. 그런 내 모습 서포도 예비시거든. 그래도 아들 놓으니까 좋지. 그래서 뭐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다 그런 거란다. 이거 뭔가 비밀 대화 같은. 근데 절대 내 생을 하지 마라. 예.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놈의 아들이만 태어난 뒤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요? 아, 나도 기분이 좋다 그러길래 뭔가 기운이 맞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뭔가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게호 국사님처럼. 근데 난 반대야. 왜냐면 우리 아들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요인들은 다 똑같이 가고 그러니까 내가 이쁠 수밖에 없지. 나하고 똑같으니까. 또 다른 나니까.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더 엉망진창이네. 그렇지. 함께. 더 같이 껴안고 진창으로 더 들어가는 거야. 신기하네요. 그 특수관계. 근데 우리가 다 떨어져 있어. 우리가 한 3년, 4년, 5년 떨어져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떨어져 있을 때는 얘도 잘 되고 하나도 잘 됐어. 근데 또 다시 만나니까 또 안 돼. 뭔가 재밌네요. 뭔가 저희 아버지랑 제 생각도 나고 떨어져 있으면 서로 잘 되는 부자지간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부자지간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이제 찌개 구세님처럼 이런 명시의 관계면 저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인가요? 서로 보완은 아니고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 빨리는 뭐 아버지한테 더 좋은 거군요. 근데 그 뭐 이게 토가 너무 많으니까 아버님한테 그렇죠. 좀 들어주는 그게 훨씬 그게 효도면서 본인의 또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너무 과다한 것은 빨리 이렇게 줘버리고 줘버려야 되거든. 그럼 이거 되게. 근데 그래서 찌개 국사님은 이게 이 토가 바로 이제 신강하니까 그 비견과 급전한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본인의 아내만 계속 떠안고 있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불통의 고집 아니면 막 그 방자함, 유아 독존식에 그런 것으로 좀 약간 행패성 부정적으로 힘이 개강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운을 흐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신이 그 기운을 달래기는 하니까 그렇게까지 막대 먹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 기운은 필연적으로 뭐 그냥 성격이 그렇게 살아도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남이야 뭔 상관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토비견이 너무 강하면 아까 말한 개수 정제를 재물을 겁탈합니다. 재물을 잃는다라는 거야. 고집을 부리다가 남의 얘기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하다가 있는 재물도 다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팔랑귀인데. 그러니까 팔랑귀니까. 그러니까 팔랑귀니까 더 문제지. 그러니까 말대로 그래 하고 막 질러. 아니야? 그럼 저희가 또 솔깃 때 또 질러. 그러면 계속 이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나쁜 건 다 있네요. 고집불통의 팔랑귀에. 근데 이제 이런 기운들을 이제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절절히 필요하고 그리고 갔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뭐랄까 조화와 중화가 케미스트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모나 자식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훌륭한 경우가 있고 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기운에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아버지의 기운을 이어받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목 묘목 지지가 참 목이잖아요. 이 목이야말로 이제 이런 강한 목이야말로 이 강한 토기운을 다스리는 최고의 그 무기거든요. 이 목은 이제 이 찌개 국사님에게는 아까 말한 그 고시 한마는 고시를 해당하는 관성이 됩니다. 이 아버지한테는 이 목이 관성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관에 대한 많은
자신을 해내지 못한 이 꿈이 있는 거야. 야심이 야망이에요. 아, 엄청난 실망. 근데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지. 하지만 이 관성은 이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그는 관과 관련된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목의 기운 때문에 이제 찌개 국사님의 과다한 토들이 빨리빨리 이제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아까 왜 아버님이랑 말씀 나누시면 사이는 좋은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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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라는 대답이 계속 나오시다고 흔히 하는 말로 상극관입니다. 상극관인데 굉장히 생산적인 상극이죠. 내가 이제 언젠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한 적인데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는 발전이 없어요. 상극 좋지.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그 굉장히 친한 후배가 이제 작은 출판사를 했는데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 그런데 동네에서 이제 회사를 하는데 뭐 잘 안 되는 거야. 얘가 개인으로 어떤 큰 회사에 있을 때는 정말 뛰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동료사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직원 다섯 명, 그 사장이 해야 지금 다섯 명 사회를 봤더니 다 똑같은 거야. 그럴 수도 있군요. 신기하다.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서로 그러니까 뭐 결과가 나빠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예, 다 비슷하니까 뭐, 이해가 되네요. 다 막 너무 서로 너무 사랑해. 예. 이게 뭐 직장이 아니야 여기는. 정말 그렇게, 가족이다. 완전 가족이 가족. 그럼 맨 점심도 막 진짜로 밥 해먹어서 막 먹고 막 같이 놀러 가고. 우리 보통 놀러 가는 거는 직장에서 간 사람들끼리 같이 놀러 안 가잖아. 그거 회식이잖아요. 실제로 회식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엄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뭐. 망했어. 아이고. 근데 자기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에게 그 시너지를 내는 관계는 사실은 패를 맞잡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어야 되고 저 사람 없는 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서로가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르니까요. 다르니까요. 그리고 잘 친해지지 않아요. 영혼 아니면 영혼이 안 친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그게 권력 관계, 지배 관계가 되면 왜 나만 못 살겠고 그런 거지, 씨발.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은 나머지 부하들 똑같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받기에는 타격이 너무 큰 거야. 아픈 거지, 그러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런 관계가 그런 것을 스스로가 극복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만들 때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듭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막 서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저 둘이는 찰떡궁합이다. 오래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아니 와이프분들 보면 목이 또 시주에 그렇죠. 있으신데. 똑같은 식지는 이쪽은 금이고요. 이쪽은 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기끼리 어울려도 또 오행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목 많은 사람하고 목 많은 사람 이 커플이다. 화 많은 사람과 화 많은 사람 커플이다. 이렇게 토 많은 사람 토 많은 사람 커플이 다릅니다. 이게 목이 목을 만나면 서로 높이 이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큰 나무들은 똑같이 큰 나무가 지 옆에 오는 걸 싫어해. 내가 지금 조명받고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제일 드러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보면 같은 배우가라서 시상을 하는데 온갖 찬사를 늘어놓지만 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들고 생각해. 아, 씨발 귀신들은 많아. 저런 새끼 안 잡아가고 막. 저런 새끼들 상을 줘야 돼. 막 이러면. 하지만 겉으로는 우아하게. 아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그래미 시상식 때 밥 딜런이요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공로상을 주는데 밥 딜런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찬사를 하는 걸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했어. 저 사람 속마음은 진짜 어떨까? 다 들어가겠. 그 정도 급이면 다 들어갈 만하겠네요. 근데 그런 세팅을 해내는 게 미국의 쇼 비즈니스예요. 예를 들어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나와가지고 프랭크시나한테 빠는 거는 그 뭐 재미없잖아. 빠는 거. 아, 밥 들러가 브루스 프랭크스틴이 나와서 어 그 마피아의 그 일원인 프랭크시나들을 빠는 거는 그는 굉장히 쇼킹한 거거든.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이잖아. 모든 대중이 보는 방송에서 실현되니까 그런 걸 해내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피앙하고 이제 그 충격을 받죠. 그래서 목과 목은 굉장히 이 서로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화를 만나면요, 불이 큰 불이 작은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불이 되죠. 불끼리 만나면 산불. 그래서 화가 화가 만나면 으쌰으쌰가 됩니다. 우리 불이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게 경상 이게 저는 경상도가 화거든요. 대구 군산은 이 화입니다. 화 대구가 화의 기운인데 지역이 화의 기운. 이게 이 화의 가장 그 핵심적인 수사학이 우리가 남이가다 말이야. 나는 그 이른바 초원 폭국 사건 네, 그 이 대사야말로 진짜 오행상 경상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수상이야. 딴 말이 필요 없어. 그 말은 끝나. 우리가 남이가 이거 되게 신선하네요. 그거를 명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그 정치적 사건이 그러면 토와 토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이 화하고 극단으로 있으면서 비슷한 게 수와 수가 수 많은 사람이 수 많은 사람 같아요. 이 물과 물이 만나면 희희낙낙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섹스에 있어서는 최고의 화는요. 화끼리 만나면 사실은 좀 섹스보다는 내외적인 어떤 쇼잉 그럼 이런 게 있잖아. 남자가 막 그 여자의 옷에 그런 옷 입지 말라니까. 남은 막 자기 여자가 더 돋보이는 옷들을 막 사주고 여자도 지 남자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꾸지란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해도 자기들이 제일 주목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인꼬부부처럼 보여야 돼. 되게 화려하겠네요. 그리고 해놓고 사는 것들도 언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멋지게. 자기가 보는 것보다 보여지는 게 우선인 상황이 우선입니다. TV도 막 괜히. 네, 그런 것이 이제 화의 특성입니다. 화와 화가 만났을 때 드러나는 특성이고 이런 커플들은요 불 많은데 막 자주 가면 돼요. 찜질방. 불 많은데. 불 많아. 아 이렇게 괴강의 특징이군요. 여기서 불 많은 상상 제가 불 많은 곳이라면 어떤 곳이냐면요 공연 같은 거. 다 조명이 불이잖아. 아 빛이죠 빛. 이제 불은 이제 빛에서 나온 것이거든. 네. 병화는 빛이고 정화는 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그 공연이라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다 영화도 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는 거잖아요. 그게 화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들 중에 화의 기운이 갈 사람이 많은 거죠.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관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화의 기운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토냐 오늘의 이제 근데 토와 토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토와 토가 만나면 좀 무덤덤해요. 예,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고 특별히 서로 이렇게 화학 작용은 없는 듯해요. 아, 뭐 더 커지거나 막 그런 게 없군요. 그렇지만 사실상 속으로는. 토는 기본적으로 중화, 중재의 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하고 만나도 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토의 기운에는. 하지만 이런 거죠. 그렇지만 난 누구랑 어울릴 수도 갈 수 있지만 룰은 내가 정한다. 이게 토예요. 이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토는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에 그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되게 선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토와 토가 만나면 서로 굉장히 무난하게 굉장히 이 서로 영역들 딱이니까 여기서 다 인정해 주는 척 하지만 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결정권자인가를 두고 치열한 암투가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암투가 이 주도권으로 이게 이제 주도권이 밀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아니 지금 무슨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와이프가 뭐 하라고 하면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아, 아, 그런 스타일이군요. 아, 예. 저는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 있을 때는 중간 관리자는 토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직급으로 따지면 과장, 혹은 모임으로 따지면 총무. 올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요.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다 이해합니다, 또 실제로. 근데 결정은 내가 한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군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거예요. 내 얘기 들어줬잖아. 내 얘기는 반영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결정이. 다 생각이 있었겠지. 그런데 진짜 들어주지도 않고, 사실은 내한테 훨씬 유리한 결정을 내렸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내리는 건 믿지 않습니다. 저 새끼는 독단적이다로 바로 나와요. 자기 생각이랑 똑같았는데도. 그렇지. 네. 왜냐면 저 사람은 다음 결정 때 꼭 내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인간이다 이거. 맞아요. 물어봐주고. 물어봐주고. 아, 그런 면도 있네요라고 막 맞장구 쳐주고. 근데 돌아서서 결론은. 되게 음흉한 분이셨군요. 아니 이게 음흉한 게 아니에요. 이게 토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토는 모든 것의 중앙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차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도 길을 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어느 한 방향으로는 사람이니까,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쪽에 있던 그 입장과 그런 또 취향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실제로 또. 하지만 자기는 중앙이기 때문에 당 중앙이기 때문에 결정은 내가 내린다. 그 주도권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 두 분이 그걸 놓치는 순간 토는 죽은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저희 와이프랑 하는 수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꼭 하는 수사. 나한테 뭐라고 할 때 그러게. 그러게. 여기 먼저 동조. 다 이해하는 거죠. 그러게 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막 승질을 냅니다.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아는 거죠 이제. 아니, 10년 좀 살았으면 알겠네요. 이분이, 말은 다 들어주지만 결정한다. 토가 많으셔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토가 다섯 개씩 있는데 위치가 완전 반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느 쪽 토가 훨씬 더 강하다거나 뭐 세다거나. 아닙니다. 그런 이제 그 강하고 세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이제 부인은 연주 월주가 다 네 개가 토고 찌개가 구사는 일지와 시지가 다 토잖아요. 그럼 이 토의 성분이 기능하는 요소가 다릅니다. 찌개가 구사님의 부인 같은 경우는 연주 월주의 토가 지배하잖아요. 이 연주와 월주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적성, 심리 이런 것입니다. 타고 나. 근데 이게 이제 다 토니까 정관과 편관이잖아요. 네. 아까 이분이 이제 그 약간 계약직이지만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관이 이제 조직 안에서 일하는 거니까 그게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큰 기업이라도 공적인 의미를 가진 큰 조직. 왜냐면 대기업들은 다 모든 기업은 사기업인데 근데 대기업들은 뭔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 공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 기업도 관으로 봅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이런 조직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딱 맞는 정확하게 계급이 있고 책임과 권한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한 놈에서 이게 정해지는 것은 이 사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령 찌개가 국사님은 똑같이 토가 많아도 일단 연월주에 관이 하나도 없고 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뭐 인생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인생 원래 혼자 아니야?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토가 많아도 이 두 사람은 이 토의 위치에 따라서 이 토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께서는 좀 더 그런 지금은 좀 쉬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이런 분들은 목욕탕에 가서도 개를 조직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혼자서는
혼자 있는 것은 재미없게 생각합니다. 계속 뭔가를 조직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적화해야 됩니다. 예. 모든 것을 예. 공공화해야 돼요. 사적으로 뭔가 내가 은밀한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가 지금 후사님처럼 이제 일지화 시제에 있다. 네. 이 일지화 시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이나 네. 밤의 관계, 특히 이 일주는 부부의 관계, 시주는 자식의 관계, 이런 쪽을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제 국사님은 토가 지금 일지 시주에만 네 개가 다 토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비견과 급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시주가 전부 다 급제, 급제로 놓였으니까 특별하게 아까 자녀분이 없으시다 그랬는데 예. 두 명서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해서 안 놓은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노력하지 그렇게 안 가지려고 왜냐면 요즘 그 부부들 중에 아예 노키즈 족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뭘 애까지 나 노력은 한다. 아, 네? 매일 하세요. 노력을 합니다. 아, 네. 매일 하신다고요? 되게 민망한데 어쨌건 이게 노력이 아니라 그냥 아직 금술이 좋으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더 많은 땅을 위해서. 훌륭하신. 근데 이제 이 부분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녀하고 자식의 인연이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자식 쪽의 기운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가능성이 너무 미약하고 자신의 힘만 너무 지금 큰 거군요.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괜찮아요.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자식을 간절히 원하는 것 같지도 않아. 있으면 또 있는 거고 또 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뭐 내가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신약한데 자녀를 원하는데 자녀를 못 가지는 사람들. 무슨 뭐 괴롭겠네요. 이렇게 그 뭐 실질적인 신체 기관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게 막 마치 그게 전부처럼 여겨지는 거야. 자식이 있고 있어야 된다. 뭐 그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막 거기에 막 올인하고 실제로 이제 그 시험관 같은 거 하는 거는 참 여자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돈도 엄청 들어가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성공률도 그렇게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사람이 진짜 멘탈 깨지기 딱 좋은 게 그 시험관 시술이야.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면 저 진짜 돈 깨지고 멘탈 나가고 결과도 결국은 얻지 못하고 이러면은 견디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밀강이 술을 마시다가 문득 어째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 만화는 없는가 부르짖으며 그리기 시작한 술과 안주와 술꾼들의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2014년 4월부터 다음 웹툰에 연재하여 술꾼들을 보복 절도하게 만들며 술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한 술꾼 도시 처녀들이 벌써 시즌 3와 4를 묶은 단행본 2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동갑 내기 절친인 세 처녀가 펼치는 깨알 공감 음주 에피소드, 내 술자리의 감시 카메라, 민간인 음주 사찰 만화, 술꾼들의 불금을 구원한 바로 그 만화 술꾼 도시 처녀들. 예담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회수, 이천, 그리고 주지무. 메이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 일부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수저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 걸. 도서 출판 생각비행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딴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저희 와이프가 애를 원하긴 하는데 본인은 예. 예,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상은 없는데 그쪽 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예. 잘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토가 이제 아까 자궁 여장에서 자궁에 해당한다라고 예. 했는데 예. 부인 경우는 이제 치주가 또 자식에 해당하는 식신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있으니 네. 자식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체적인 어떤 그런 여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이니까 조금 힘드신 수가 있겠네요. 지금이 임신 대운인데 아니 물론 그 임신하고는 다른 문자입니다. 여기서 드립을 치실 줄이야. 나도 이 순간에서 나도 근데 정말 그런 대운 있는가 했어. 임신 대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임신의 임자에 사람 임자를 붙이면 사람 임변을 붙이면 그 임신이 돼요. 근데 실제로요 임수의 기운은 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의 가장 근원이 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부인은 임수대인에 돌입했어요. 예. 작년부터. 네네. 임수대인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이때 저는 가능성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임이 뭐냐면 뭔가를 속에 품다 뜻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비밀을 가지는 거고 실제 육체적으로는 회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이분에게는 용의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짐 대운에 그 저는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 좀 예상을 해드리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예. 이 수가 생명이고요 신장과 방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뇌거든요 뇌 정신 정신적 상태 그래서 네. 이제 이 수의 질서가 무너지면 지금 이분같이 개수일간인데 수의 일간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입니다. 실제로 그 부인께서는 그런 좀 정신적인 문제로 그 우울증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명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고립 같은 거의 고립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27, 27, 30, 40 대운에는 금수 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대운 때문에 이게 보장받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금수의 기운이 물러나고 나면은 굉장히 고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7 대운이 이제 그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 지금 임신 대원에서 진짜 좀 임신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술보다는요 정신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의 기운으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가 또한 해당되는 것이 정신적인 밸런스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문에 달린 말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이게 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왜냐하면 이 수가 막 기운이 막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특수관계인들, 특히 남편, 또 시부모님들도 보면은 수의 기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집안은 수가 없는 집안이야. 그러네요, 정말. 수를 배려해주지 못해. 이런 환경에서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좀 수의 기운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사시는 곳이 성남 아니 광주시 오포읍입니다. 광주시 오포 쪽입니까? 거기도 수의 기운을 필요 기대하기가 또 힘든 많이 기대하기 힘든 또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수상 가고 그런데 다시 해야 되나? 이럴 때는 저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약간의 부적 같은 것인데요. 좀 사시는 집 앞
방 앞에 거실이나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시나요 지금? 예?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혼자 같이 따로 나와서 혼자 사시더라 그냥 자연스럽게 벌고 주무시는 것 자기 혼자만이라니까 개강은 개강이다 멀쩡한 멀쩡한 유부남인 뿐임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택대가 저 마누라가 살아있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아주 혼자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는 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절대 편집하지 않겠습니다 안방 그 안방 예. 앞에 거실이나 있는데 예. 요즘 이렇게 그런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수족관 같은 거 가정용 예. 수족관. 예. 어항. 어항 있잖아요. 예. 네. 옛날에는 어항이 좀 못생겼는데 요즘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그렇죠. 네. 예쁜 건 되게 많더라고요. 산호도 많고 조명 이렇게 예. 들어있고 뭐 열대야 몇 마리 빠뜨려 놓고 열대 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자는 방에서 일어나서 나왔다가 또 자러 들어왔다 할 때마다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수족관이 집에 있는 경우는 요즘같이 건조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습도의 자연적인 조절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예. 그런 정도를 꼭 배치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집에 가셔서 침대에서 두 분이 주무실 때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잔지를 나침반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침반 예. 앱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두 분한테 다 좋은 거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보통 북쪽으로. 북쪽은 오행 중에 어디에 해당한? 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물침대 같은 거 어때요? 아닌가 이거는? 지금 시대가 그랬던데 지금 야, 평양에서 왔다 지금 물침대 얘기를 하게 아 그래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그래 수가 필요하니까 수가 필요하니까 물침대 네. 죄송해요 미혼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물가 쪽으로 여행 가는 건 또 어떻습니까? 아 좋죠 여행을 좀 가보시죠 여행은 그 중요한 날짜 많이 가 물의 기운을 예.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강가나 있는데 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강물이 보이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강물이 보이면 집값이 존나 비싸요. 그렇죠. 한강 주변에 일단 땅에서 강이 보이면 땅값도 평당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야 강이 어디 있어? 보이도 않아. 자 구석에 이만큼 한강이 보여. 정말 강이 보인다는 이유로 100만원 비싸. 네 맞아요. 저도 전세 이번에 한다고 돌아다녀 봤는데 한강 근처에 무슨 한강 조망권이라서 갔는데 정말 10cm 사이로 한강이 보이는데 가격이 막 몇백 몇천이 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또 이렇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저녁에 같이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 이럴 때도 보통 광주에도 아마 천변이 있을 거예요. 예, 저희 바로 밑에 이제 예. 큰 곳이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가서 예. 똑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두 분에게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 집안 사람 모두 도움이 돼. 저희 와이프가 작년까지 몸이 안 좋았다가 이제 작년 좀 넘어서고부터 이제 계속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 임수. 예. 맞아요. 이제 바로 임수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히 먹히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때 쇠가 달았을 때 힘으로 매우 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아니 근데 영어로 하려고 하는데 영어 생각이 안 나. 쾅 어쩌고 뭐 while you can 뭐 이런 건데 그게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물의 기운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 그런 것들 이제 북정북 방향으로 물을 놓고 자는 거, 뭐 이렇게 그런 어항 같은 거를 놓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강가나 호숫가로 산책하는 거도 좋고요. 그다음에 물의 기운을 일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중에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류 중에서는 이제 돼지고기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냥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맞아요. 좋은 물을 많이 먹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거면 금의 기운도 필요하니까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 많이 드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명실을 가진 사람들은 물을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단 하루에 1.8리터를 마신다.
그러니까 이제 1.8리터를 넣으면요, 그 영혼이 못 마셔요. 아 예. 질려가지고 아, 예. 물도 평소에 잘 안 먹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이 작은 병에다가 예.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그 먹어야 될 분량을 예. 나눠 놓고 한 개씩 먹어야지. 1.8리터 넣고라는 그게 절대 못 먹어요. 반도 못 먹어 반도. 근데 제 친구 중에는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고 물을 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렇게 알람이 울릴 때마다 제일 좋은 네. 방식입니다. 네. 네. 그 물만 좋은 물만 만약에 하루에 꾸준히 한 1.8리터를 한 뭐 보통 100일 잡거든요. 100일. 네. 아. 그거 가지고 저는 실제로 뭐 아토피가 낫고 뭐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 커피 네. 녹차 이런 것도 다 수기운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커피는 아. 화해 기운이라서 큰일 납니다. 어머. 저희 와이프는 커피만 마시면 잠 못 잡니다. 아, 큰일 나요. 안 드시는 조금만 들어갔는데도 조금 카페인 조금만 들어갔어도. 그다음에 이제 이 수의 기운이 그 하는 것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김, 미역, 파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반찬으로 좀 선을 드시고 그다음에 생선들. 생선. 아, 네. 생선 진짜 싫어한대. 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소고기도 굉장히 소고기나 이런 예. 거는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토거든요. 아. 자기한테 자기 몸에 안 좋은 건 다 좋아하는 거야. 네. 비슷한 건 막 좋아하고. 네. 네. 근데 소고기는 가끔은 좀 잘 좀. 예. 그래도 안, 평소에 좋아하는 거.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데 별로 안 맞는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을 날을 정해놓는 거지. 이 날은 먹는다. 그래야지 이걸 참을 수 있지. 죽어도 안 돼. 그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패류, 해조류와 어패류를 많이 먹어야 돼. 생선, 그다음에 조개, 조개, 뭐 이런 거. 그리고 검은 콩. 예, 그건 진짜 많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콩 자반이잖아요. 예. 이 굉장히 좋아요. 예. 두 분한테. 예. 아, 그러니까 콩자반과 김은 기본적으로 식탁에 있는 게 사실 좋다. 콩은 약간 토 기운 아닌가? 콩은 토 기운인데 콩 이제 이 검은 콩은 아, 또 달라요. 예. 그거는 좋네요. 두 분이 좀 기운이 같으니까 그렇죠. 음식 먹을 때 한 상에서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특히 이제 우리 찌개국 사님 어쨌든 상관없고 일단 예. 이제 그 왜냐 부인이 지금 이제 대사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네. 아 제일 좀 피해야 되는 거 예. 첫 번째 두부 네. 두부가 토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어쩔 수 없이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간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먹는 두부 중에서는 간수를 써서 두부를 만든 데는 없고 전부 화학약품을 씁니다. 응고제죠, 응고제. 네. 이게 없으면 두부 모양이 안 만들어지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이분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두부를 드시더라도 네. 뭐냐면 응고제가 안 들어가는 두부. 순두부? 순두부겠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응고제가 들어가는 이제 우리 모두부는 네.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 주시고 다음에 단 거, 예. 단맛이 들어가는 과자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먹는 단맛의 과자들의 대부분은 설탕으로 안 만들어요 이제. 액화당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단 거 엄청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코카콜라 있잖아요. 코카콜라도 93년부터인가가 본래는 코카콜라의 단맛은 설탕으로 냈는데 93년부터 액화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가가 확 내려가 생선 단가가. 아 그게 훨씬 싼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들이 식품업체들이 그걸 쓰는 겁니다. 그 나사가 개발한 거예요. 나사가 개발한 건데 그 이건 진짜 인류를 절망으로 몰고 갈 최악의 그 독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싸게 단맛을 공급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코카콜라가 단맛을 내는 재료를 설탕에서 이걸로 바꿨다고 해서 코카콜라 값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자세히 보시면 코카콜라에서 주가가 폭등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똑같더라도 단가가 내렸으니까 수익이 발생이 확 되면서 코카콜라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로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그 과자들
라는 이 액화당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토가 단맛인데 네. 이게 이것도 제대로 된 설탕이라도 사실은 지금 우리한테는 안 좋은데 이런 화학 제품을 먹고 그 이제 새로운 생명을 또 이렇게 그 맞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문제였구나. 한 걸 저녁마다 이제 과자를 계속 먹어. 아. 그래서 그걸 왜 드시냐면 단계 필요해서 먹는 거거든요. 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일을 하거나 신경 쓰고 나면 당연히 열량을 요구합니다. 네. 그런 단 걸 먹는 이유는 단맛을 가진 음식은 순식간에 열량으로 전환시켜 주거든요. 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포만감 있는 겁니다. 딴 다른 것은 먹고 열량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급하게 그걸 원하는데 딴 거 먹어가지고는 이게 그게 바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 과자나 이런 걸 먹으면 그게 바로 이제 열량으로 바꿔서 뇌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뇌가 만족하는 거거든. 형님 영양 드링크 같은 것도 사실 막 설탕물. 그것이 설탕물이에요. 근데 확 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조청을 그려드립니다. 조청을. 조청. 딴지마켓에서 샀습니다. 저희 조청 맛있어요. 그래서 조청을 완전 딴지마켓에서 조청도 파냐? 나도 조청 필요한데요. 좋은 조청을 팔아요. 명인 조청. 그냥 숟가락 푹 퍼서 드세요. 크게. 예. 그런 이제 훌륭한 단맛도 그런 훌륭한 이제 공 이제 그 뭐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곡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 뭐 쌀로도 만들고. 고리로도 만들고 수수로도 만들고 다 그걸로 조청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푹 퍼서 그득 진짜 포만감을 들게 그냥 먹어. 이제 그거 먹어서 TV를 보면은 이제 단맛이 엄마맛이 쫙 퍼지면서 더 먹 더 원하지 않게 돼. 왜 충족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과자를 먹으면요 이게 자꾸 짠맛이 들어 많이 들어가 있거든. 내가 단맛을 넣는 동네에 짠맛도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감질이 나. 그쵸. 근데 이 감질이 뭐냐면 사람 손이 가게 만드는 거야. 이 새끼들 머리 진짜 좋아. 악마의 짠단. 짠단. 이래가지고 더 많이 먹게 만드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샀는데 뜯어가지고 한 대기 먹었는데 포만감이 들어. 그거 망해 그거. 그래서 저는 홈런볼 항상 제일 큰 걸로 사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손에 가는 거야. 이게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현대인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이렇게 되면 일이 피곤해질수록 그것을 이제 손에 가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꾸준하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 퍼먹고 순간을 만족시키면 사실 손에 안 가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설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하도 그러면 백종원 때문에 팍팍 넣죠. 설탕을 다 넣어야 될지 설탕을 넣지 말고 조청을. 선생님 그런 원리라면 꿀도 되지 않습니까? 꿀도 되는데 꿀은 부자간에도 속이는 게 꿀이라. 사실 우리가 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꿀은 꿀이 아니야. 그냥 설탕물이에요. 그러니까 벌이 물고 온 것은 맞아. 예. 맞아. 그런데 이제 이 양봉하는 데 가보면요, 아예 설탕물을 타놔. 그러니까 그게 단지 벌 몸에 풀었다. 들어갔다 놓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소비하는 꿀을 먹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한반도가 전부 벌로 뒤덮여 있어도 이거 공급을 못해. 그렇구나. 그냥 설탕이야. 성분이. 벌이 뽀뽀만 했다는 거네요. 벌이 그냥 뭔가를 하고 뱉어낸 거야.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인간이 만드는 조청이 훨씬 낫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렇게 진짜 이 벌꿀들에서 만드는 꿀을 이런 가격으로 우리가 슈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따 대고. 그래서 진짜 꿀들은 이런 이제 사기술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진짜 꿀들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거의 동일 한 무게의 금값 정도 했어요. 진짜 꿀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청을 그래서 뭐
음식에도 넣을 수 있고 겨울 같은데 이제 좀 감기 걸려고 하면 예. 뜨거운 물에 하면 이제 조청으로 타서 조금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단맛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방안. 그래서 단 것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걸 해도 이렇게 이 수준 낮은 단맛으로 몸을 배려놓고 나면 만사가 끝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왜 아이들이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이 아토피 이런 게 많냐면 네. 엄마들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양수가 네. 이미 당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제 단맛 중독이 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딴지 마켓에서 다들 조청을 사셔야겠네요. 야 오늘 왜 이렇게 PPL 이렇게 노력적이야. 아, 저희도 이제 좀 이따 광고를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드린다고. 곧 광고를? 선생님 되게 빵구 두셨어요. 딴지 마켓에서 저희가 광고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딴지 마켓에서 김도 맛있는데. 아, 예. 안 먹어봤다. 맛있어 진짜? 어, 저희 파는 거는 다 기자들이 한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너 기자들을 못 믿어서 그런다. 아, 아유. 곱창김 진짜 맛있는데요. 아, 근데 곱창김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예. 곧 많이 광고를 주세요. 아, 김도 좋잖아요. 아, 김이 아주 좋죠. 좋죠. 예. 어, 미역도 맛있던데. 네. 감사합니다. 미역도 팔인가? 아, 예. 야, 요새 좀 많이 힘든가 보다. 아니, 좋은 것만.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에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인께는 마늘, 생강, 고추,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맵고 짠 음식이지. 예. 김치네. 마늘. 그 김치잖아. 김치. 예. 김치도 팔아요. 김치 괜찮아. 김치하고 깍두기, 예. 배추, 무에 발효된 발효 음식을. 그러면 이 김치가 강력한 어떤 매운 기운, 짠 기운과 더불어서 발효의 그 요소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좋은 김치하고 좋은 깍두기를 많이 드시고 예. 어, 일단 그래서 이런 먹는 걸 통해서도 이제 이 오행 예. 기운을 밸런스들을 이렇게 그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 이제 곧 여름이 될 텐데 특히 이 수의 기운을 보는데 최고의 과일이 곧 나와요. 수박입니다. 수박. 예. 수박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아~ 수박도 팔 예정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수박도 이렇게 그냥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뭐 주스처럼 만들어서 이제 조청을 타서 먹으면 좋죠. 아, 저희 와이프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답니다. 예. 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아 강의를 들으세요? 예. 예. 신살에 백호가 있으면 로또를 사라는데 예. 아, 백호가 있네요. 아, 일주에 네, 백호가 있어요. 이 커플은 이제 괴강대 백호 커플이거든요. 뭐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야말로 예. 그 격투기 아, 이렇게 그 링 안에서는 승자만이 살아 돌아온다라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괴강이 백호보다는 훨씬 세죠. 하지만 부인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주뿐만 아니라 월주도 백호거든요. 1월주 네. 백호거든. 두 마리를 데리고 오는군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이제 개강하고 아~ 뭐 만족할 만하다. 충분히 깔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호는 옛날에는 우리 그 비디오 이렇게 빌려 보면 처음에 호안 마마 뭐 그렇죠. 사실 이제 백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제일 큰 이제 집 밖에서 당하는 횡액이었어요. 호랑이한테. 아, 선생님 이게 한자도 그냥 백호입니다. 네, 백호입니다. 아. 이게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교통사고예요. 아. 불상사네요. 네, 굉장히 큰 사고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고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백호는 글자가 들어 신호랑이의 힘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람이 갖지 못한 성취 동기,
그래서 똑같이 장사를 해. 같은 거리에서. 근데 어떤 집은 되게 엄청 벌고 똑같은 걸 갖다 파는데 뭐 목도 그리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떤 집은 뭐 대충 버는데 어떤 집은 그냥 뭐 손님 뭐 다 저 식당에 다 같은 게 쭉 있는데 어떤 집에 뭐 몰래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그 통상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많은 것들을 획득하고 끌어오는 힘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로또 이런 것들도 그냥 보통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은요. 3등 정도 맞으면 끝나. 3등은 좀 3등 맞은 적이 있거든. 몇백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뭐 저 때문에 하면 120만 원 정도 돼. 당첨 안 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그거 좀 사람 딱 배리기 딱 좋아. 이제 그 이상의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는 힘인데 이분한테는 그런 걸로 쓰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집 백호가 저희 장모님 처제 뭐 다 있습니다. 지금 어머? 야, 그 집안은 또 백호의 집안이구나. 예. 시어머님 이제 이 처분께는 시어머님이 되시는데 이분도 백호가 있으시죠? 어머님도 백호가 있으시죠? 이쪽의 여자분들은 전부 다 백호는 기본 깔고 기본으로 깔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호의 힘은 저는 로또 이런 거는 좀 농담이고요. 그럼 그 말은 아닌가요? 신살에 백호가 있으면 로또를 사라 이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인가요? 근거를 뭐 굳이 갖다 대자면 그냥 통상적인 사람들보다는 확률이 높겠으나 그렇다고 뭐 그게 있다고 다 되면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아시죠?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80%가 그 뒤가 다 안 좋았다.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그 복권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 어떤 사회학자가 굉장히 그 치밀한 역대 복권 당첨자들의 삶을 팔로우하고 난 뒤에 기사가 뭐 80몇 퍼센트가 오히려 그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라는 것이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 노숙자면 뭐 참 낫지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로또는 되기 직전까지가 의미 있는 거지. 되고 난 뒤는 사실은 그건 재앙이야.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물어온 사람이 사실 있어요. 로또 당첨도 안 됐으면서 로또에 당첨되고 그 로또의 재앙을 피해갈 길을 알려달래요. 네?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신. 그래서 내가 당첨되면 그때 와서 얘기해라 그랬지. 근데 지금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실현 가능한 일인데 절대 여러분이 실현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1등 당첨이 되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첨금의 절반을 기부하세요. 뭐 평소에 자신이 관심이 있어. 뭐 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에 관심 있다. 분야는 어디든 상관없어. 자기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 반을 기부하시면 여러분은 그 로또의 복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 모르겠네. 막상 그죠 이게 딱.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1등이 되고 한 분이 2등이 됐는데 한 분은 도박으로 망했고 한 분은 여자로 망했습니다. 두 분 다 남자분이시죠?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돈벼락에 맞는 꿈을 꿉니다. 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본의 모든 것에 권력을 우선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 뭐 식욕, 성욕 하다 웃기는 소리고요. 재물욕이 이미 이 식욕과 성욕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모든 상담의 제일 큰 아이템은 나 언제 돈 벌게 되나요? 언제 돈벼락 맞게 되나요? 이 얘기뿐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 이외의 재물은요. 그것이 독약이고 재앙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은 인정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게 독약이라도 난 차라리 그걸 마시고 싶다라는 게 지금 사람들 입장이죠. 근데 실제로 이 독약의 앞에서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삶이 거꾸러집니다. 근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실제로
선생님 이거 청자분들은 못 보셔서 이렇게 뭐라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코가 간지러우면 마이크를 코에 대고 마이크로 코를 긁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다. 몰래 찍으셔. 손으로 안 긁고 마이크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해서 긁어요. 그냥 예. 말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권 1등 당첨된다면 예, 지금 하고 계셔. 사실 저도 반을 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게 만 원이면 5천 원 기부하고 5천 원 취하기는 쉬운데. 맞아. 10억이면. 커지면. 근데 저희 같이 다 안 가져본 사람들이 말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수령액이 13억인데 6억 5천만 원을 기부하면 난 6억 5천만 원밖에 안 남는데 13억이면 나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6억하고 13억하고는. 그래서 상당히 결국은요. 못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돈이 구체적인 욕망의 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 욕망이 추상적인 가치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낌없이 어차피 내 돈 아니었으니까 줄 수 있지만요. 그 액수에 맞는 너무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욕망의 표정을 화폐가 안고 있거든요. 못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걸 읽고 해내는 자들은 이미 득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지배 안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다면 네. 만약에 자신에게 불로소득이 엄청 그런 로또 같은 거죠. 생긴다고 했을 때 상상해보세요. 이게 훈련이고 교육입니다. 내가 수령 즉시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수령 즉시 딱 50%의 돈을 흔쾌히 사회적 약자에게 쓸 수 있냐 없냐만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재물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약탈당하지 않을 사람이고요. 그래도 반은 너무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재물은 가봐야 그 인간을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저 강원 선생님 로또일 텐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일 궁금해요. 아마 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서 자기를 찍었어야지. 다음 주도 방송 안 하고 왜 저 사실 끊임없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때는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해서 이 화두를 잘해서 진짜 내가 특성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마음이 들 때까지는 로또를 사지 말자. 그래서 나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또를 안 산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내가 덜 됐다는 얘기야. 그게 뭐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강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신 게 또 물어보시면 그 마지막 아까 그 백호 물어본 거. 아, 예, 로또. 그게, 예. 아, 그 얘기 안 하라고. 제가 또 철학 방송이 또 약간 네. 섞어 가면서. 저 원래 찌개 국사님이 오늘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좀 시간을 내 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한 40분 50분 녹음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2시간째. 선생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 마무리 뭐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이 마무리지. 여기서 끝? 제가 오포 쪽은 자주 갑니다. 예. 호동대가 이렇게 그 한때 오디오에 미친 양반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정말 내 그 번질거리면서 그 저기 뭐 기계와 함께 막 다닌 기억이 나는데 그쪽이 굉장히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오닥 덕후들이 굉장히 많은 또 동맥이기도 해요. 커피에 막 미쳐가지고 빌딩을 올려가지고 커피를 하신 데도 있고 신기한 동네네요. 신기한 동네예요. 와 광주 오 네. 하여튼 뭐 건강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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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